저기 울집 양반이 올리지. 대표님이 자 오늘은 짠막한 하나만 더 배우지야. 거시기 삼사는 발락 한번 펴보셔봐. 네, 삼사는 발락 중에서 안 배운 거 있나 봐봐. 다 안 배웠으면 하나 배웠. 천천히. 삼사는 발락 펴보셔. 삼사는 발락. 37쪽. 37쪽이라네요. 37쪽. 하나도 안 배운 거. 하나도 안 배웠어? 네. 그러면 여기 짤막은 하나 배웁시다. 삼사는 발락. 이태백 시에 나오는 거. 삼사는 발락 시작. 삼사는 발락 정처건 왜요. 정처건 왜요. 이수 충보는 이수 충보는 백로 죽으로구나. 백로 죽으로구나.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정처건 왜요. 정처건 왜요. 이수 충보는 이수 충보는 백로 죽으로구나. 백로 죽으로구나.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정처 그건 왜요. 정처건 왜요. 이수 충보는 이수 충보는 백로 죽으로구나. 백로 죽으로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배워야 돼. 예. 마른 가재. 시작. 마른 가재. 네 꿈을 치는디. 네 꿈을 치는디. 네 꿈을 치는디. 내 꿈을 치러니 이목은 꼭부어들고 이목은 꼭부어들고 아그니 눈내 아그니 눈내 아가니 아가니 돈네 마른 가재. 마른 가재. 네 꿈을 치는디. 네 꿈을 치는디. 그거 똑같아. 내 꿈을 먹을 시작. 내 꿈을 치노한디 치노한디 님 먹은 꽃부호 들고 님 먹은 꽃부호 들고
아가니 돈네 아가니 돈네 마른 화제 에다가 얄궂은 근데 이 근데 그거보다 음이 좀 더 본 그 저기가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내 꿈을 그러니까 그 높은 음을 하나 더 두니까 그게 그 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이란 말이야. 그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음을 쓴 거야. 내내 저기 뭐야 라 하고 미로 내려왔던 거를 그에 도시가 하나 더 올라가 있는 거야. 기본음에서 꺾는 음이 위에서 꺾어서 위, 한 옥타브 올려서 꺾어서 그 놈이 위로 장착이 돼서 그런 거야. 내 꿈을 시작 내 꿈을 치는 뒤 님은 꼭 붙어 님은 꼭 붙들고 아가니 돈네 아가니 돈네 삼산은 팔락 삼산은 팔락 청 청천 왜요 청천 왜요 이게 속 충복은 이게 속 충복은 백로축으로 구나 백로축으로 마른 화제 마른 화제 네 꿈을 치러간디 네 꿈을 치러간디 님은 꼭 부고 들고 님은 꼭 부고 들고 아가니 돈네 아가니 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짤막짤막하니 좋아. 이 삼사는 발락은 삼사는 발락은 그 지금 육자배기 시리즈 중에 있는 거야. 삼사는 발락 뭐 흥타령 다 삼사는 발락 이게 저 일종의 이 말하자면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니까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 흥타령 자진 육자배기 육자배기 이렇게 그리고 서울 삼각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피날레는 항상 거의 서울 삼각산으로 해. 우리 이 삼사는 발락도 해줘야 돼. 근데 이 삼사는 발락은 그 삼사는 발락 그 이 가사 임은 아 저 이 이수 중분의 백로주로까지가 거기가 앞소리 이 육자배기에는 죄다 앞소리가 있어요. 전부 다 앞소리가 있어요. 육자배기에도 앞소리가 있고 자진 육자배기 그다음에 삼사는 발락 흥타령 개구리 타령 다 앞소리가 있어요. 왜 앞소리가 있을까? 이 그 앞소리가 갖는 의미가 커. 말하자면은 저 남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이게 막 모여서 이렇게 막 어우러지고 막 소리하고 이렇게 판이 벌어질 때 이 각절 형식이라 모두 한 곡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저기 누가 흥타령을 간다 내는 뜻은 이제 나는 흥타령을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시그널이요. 시그널을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아 이제 흥타령을 준비해야 되네.
저것이 무엇을 할 것이요? 저것이 저거네. 나는 저것을 안 하고 요것을 해야지. 또 누구는 나는 요걸 해야지. 나는 요걸 해야지 해서 했어. 근데 에이씨 나는 이제 가사가 없네. 좋아. 그러면 나는 개구리를 내야겠네. 저 개구리 연애? 그 다음에 뭘 준비하지? 딱 따랐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거를 막 흔들어. 그렇게 흔들고 내가 이제 그거를 내 차지가 돌아왔는데 내가 없어. 헐게 없어서 넘기기도 하고 또는 그 판을 한번 쉬어 잡아서 자기가 장악하려고. 만약에 배틀이 붙어. 그러면 팍 누가 뭘 준비하고 누가 뭘 준비할 거 아니야. 나는 꾸미러 돼야지. 나는 뭐 해야 돼? 에이, 내가 요쯤쯤에 확 힘들어서 보면 오이 저것이 개구리 연애. 아이고 그 뒤를 해야지. 근데 바로 다른 곡으로 바꿀 순 없어. 순서가 있잖아. 그래도 몇 번은 해줘야 돼. 그렇게 시그널을 내고 그걸 가면 몇 곡은 해줘야 돼. 애의상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럼 몇 곡 파면은 몇 곡에서 에이 난 다른 거 해야지. 저거 너무 빠르다. 확 늘려버려야겠다. 나는 산이로구나. 이렇게 또 가고. 응? 밤새 하겠네요. 그래갖고 시그널 붙여갖고 밤새 이리저리 난도 이런 휘어 에이 나는 삼산을 해야 돼. 근데 그랬더니 에이 나 이놈의 판을 끝내버려야 쓰겠다 하면 서울 삼각사나 불러버려. 에이 내가 이놈의 것을 빨리 끝내고 우리 시엄마가 지금 오라고 난리 났는데 그렇잖아도 너 맨날 밥 마실 망하면 왜 이렇게 드냐 언깨로. 우리 시엄마를 내가 에이, 저기 언깨로 거기에 내가 부응해서 이 판을 뒤집고 가야 쓰겠어. 서울 삼각사나 끝내보려고 가버리면 돼.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도 뭐 풍류 소장사를 마친 곡인가 봐. 마침. 응, 마침이야. 일종의 응, 피날레야. 거의 피날레. 삼산 발락은 중물인데 조금 짧아. 저기 진두알이랑 뽀니 있지. 응. 근데 진두알이랑 좀 달라. 세마치가 앞에만 세마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삼산은 발락하고 정천해요. 이수중분의 백로주로구나. 까지만 세마치야. 그리고 이제 절을 받을 때는 중물이로 받아. 아니 아까 모든 게 앞소리 있던 것이었는데 여기 삼산은 발락. 삼산은 발락이 앞소리요. 그게 앞소리. 예. 네. 그러니까 삼산은 발락 청천이에요. 1번이라고 하네. 이수 중부는 백로주로구나가 1절이 아니라 앞소리. 아, 앞소리. 그래요? 네. 앞소리. 여기 표기를 그렇게 1로 해 놔라. 1로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걸 다 하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 1절 그렇게 해 놓은 거를 그냥 지울 것도 없어. 거기다 앞소리 그렇게 해 놔. 예. 네. 자주 들어보니까 삼산 발락이 제일 멋있는 거 같아요. 짧아. 이게 사실 응축미가 있어. 뭐 소평은 다 들었는데 각자 생각이. 응타령은 간다. 간다네. 자진 육자백이. 네. 다 앞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앞소리가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완전 정복 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신학기부터는 이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 타령 삼사는 발락 중에 무언가는 한 가지를 꼭 그 학과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잠깐 저기 좀 비껴놓았던 그것을 다시 전면에 꺼내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남좀 우리가
그 명색이 남도민요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판소리 위주로만 갈 수는 없으니까 판소리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주요 대목들을 하고 이렇게 저기 뭐야 이 육자배기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이제 잠깐 또 육자배기 시리즈를 좀 쉬면 단가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밖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각절 형식의 이렇게 육자배기 이런 유와 그다음에 단가입니다. 단가가 짤막하게 떨어지잖아요. 길어야 뭐 5분 뭐 이렇게 3, 4분, 5분 이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짤막짤막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중점적으로 단가와 그 저 육자배기 저기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많이 할 거예요. 너무 사찰가에 많이. 예, 너무 사찰가에 이제 단가가 사찰가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여 개, 몇십여 개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만 하겠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좁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회장님. 공수.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예, 먼저 회장님이랑 먼저. 먼저 좀 가시고. 저는 저기 저기 봐요. 새로 아니 그냥 오늘 참관 오신 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